네, 이것도 엄연히 음악에 관련된 물품 맞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재미있는 우리 뭐랄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템에서 한번 다뤘었던 그런 제품인데 너무 특이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탐까지 찾아온 뭐랄까 참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기구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되죠? 보조 뭐라 그래야 되지? 뭐 하여튼 뭐아연뭐 트레이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연습기?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컬 연습 보조 기구. 예. 그렇습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밴드 하는 친구들이 같은 기숙사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컬 특히 노래 연습할 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뭐 워낙에 이제 좁고 소리 크게 그니까 낼 수도 없고 막 없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다 기본적으로 했던 게 입을 뒤집어 쓰고 예예예 베개 입에다 이렇게 맞고 예.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꼭뭐 베개를 기숙사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게 네, 해야 뭐 되지 않을까? 어디나 예,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베개를 이렇게 했을 때 얇은 베개, 두꺼운 베개가 있잖아요. 그 얇은 베개를 이렇게 맞고 하는 거 하고 이걸 또두번 접어갖고 막는 거 이거 하고 하고 또 이거를 또 이렇게 막은 다음에 입을 한번더 뒤집어 쓰는 거 하고 이게 소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막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뭔가 그 목소리를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고음 연습은 하고 싶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했던 그런 목소리를 가리기 위한 처절한 노력들, 소리를 줄이기 위한 방음의 그 처절한 노력들이 예. 제품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그 외에 예전에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양동이 쓰고 노래하면은 자기 목소리가 모니터가 잘 잘 돼가지고 돼가지고, 뭐 예, 자기 노래가 노래 잘 누른다고? 듣는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었는데, 소리를 줄이면서 모니터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져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타에토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와 뭐의 합성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 대고 그러니까 뭐 at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여기다 대고 노래를 불러라 다 우타 앳 at이 친다니까 아닌가 뭐 근데 또 그렇게 보자면 스펠링이 또 AT여야 되는데 at여야 되는데 또 그렇진 않고 그래서 뭐 하여튼 우타 at입니다. 우타가 이제 일본어로 노래라는 노래겠죠? 뜻인데요. 네, 우타 at이라는 하여튼 그말 자체가 뭐와 뭐 확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보이토레라는 것도 보이토레라고 써 있죠. 예, 이 보이토레가 이제 보이스 보이스 트레이너 토레이나, 도레이나의 예, 줄임말이 줄임말이 아닌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보이스 토레이나. 그래서 보이토레 뭔가 뭐 가라오케스토라 해서 가라오케 뭐 이렇게 줄이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줄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타와 시가렛의 합성어인가 보다. 우, 어, 예. 노래를 작게. 노래를 예, 짧게 아 이렇게 네 뭐. 뭐뭐 뭐 정확하게 뭐 예, 판명이 난건뭐 없습니다만 좋습니다만 하여튼 뭐. 뭐 그렇습니다. 보이스 토레이나 예, 우타에토 뭐. 우타에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뭐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소음 기능을 통해서 안심하고 전력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레스 리미타 이게 뭐냐? 숨을 쉴수 있다는 건? 아, 브레스 아, 리미타. 브레스 리미터 기능. 에쿠사 이거 엑서사이즈예요. 에쿠사 사이즈. 엑사 사이즈 효과. 네, 에쿠사 사이즈 효과가 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뭐 아라에루 씻을 수 있다. 네, 배터리 필요 없다. 예, 네, 그리고 이쪽 옆에 보시면은 또 타카이 코에가 데야스쿠나루 큰 목소리가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앞부 업이거든요. 업. 아프. 네. 이뭐 소리도 커지고 뭐 표현력도 표현력도 커지고 커지고 그리고 음조력 뭐뭐 뭐네뭐 대충 그런 뭐거 커지고 예뭐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뭐 그렇답니다. 예 저희가 짧은 일본어로 이렇게 예 예. 어떻게든 근데 뭐 이게 기타는 이렇게 치거나 뭐 피아노 연습하는 사람들 헤드폰 끼고 치면 다 조그만 음량으로 할수 그쵸 있는데 그쵸 보컬만큼은 그럴 수가 조그만 음량으로 없었잖아요. 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기능은 알았는데 예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 한번 알려주시죠. 왼쪽 이게 귀에다 일단 끼우시면 왼쪽에다 됩니다. 끼고요. 요거를 헤드폰 끼고 네. 여기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지금 말소리가 안 들리시죠? 아예 안 들리진 안 들려요. 않겠죠? 조그맣게 들리는데 지금 저희가 요걸 하기 위해서 네. 콘덴서 마이크를 하나 해놨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아! 이러면 확실히 들어가겠죠. 그쵸. 이제 요거를 마이크를 조금 네, 있다가 끌 끄겠고요. 거예요. 네. 네. 비교를 위해서. 아! 이러면 아주 큰 소리로 지금, 어우, 저 파형이 큰 소리가 되는데, 네네네. 이걸 하고 나면, 아! 똑같이 했는데. 네, 더 세게 했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한 효과가. 8분의 1? 막, 네. 으아! 잠깐, 이걸, 자, 여기를 네. 코 쪽으로 내면, 아! 저 거의 오. 지금 비명을 질렀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거를 그냥 지금 밖으로 꺼내면? 아! 아, 아, 큰일 예. 나네. 너무 시끄러운 거군요. 아, 근데 요것도 이게 아무런 저것도 없는 그냥 고수인데 네. 되게 조그맣게 잘 들리네요. 네, 엄청 잘 들립니다. 여기 그리고 아주. 생각보다 그렇게 막 귀가 아플 정도로 들리지도 않고 딱 적당한 볼륨으로 모니터하기 좋은 정도로 들립니다. 브레스 리미터 기능이 있네요. 네, 브레스 리미터 기능이 이게 있네. 있어가지고, 네. 브레스 리미터가 브레스 뭐야? 네. 리미터가 이제. 에쿠사 사이즈 효과 예. 있고요, 네. 그, 우리가 이런 걸할 때마다 항상 뭐, 한 곡씩 뽑는데, 네. 아직도 밀어버릴 준비가 안돼 있네. 아, 나이 사람들 왜 밀어버릴 안 사와. 한번 한곡 뽑아주시죠. 예, 자, 일단, 뭐 일단 이누 씨옆핀 마이크를 줄이고, 장착을 하고, 예, 장착 굳이 안 하셔도. 아, 자, 장착을 여기서 해서 지금 그냥 한번 불러주시, 굉장히 잘 들리네요. 부르시다가 딱 막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건우야! 그렇죠. 차이가 이거 많이 나나요?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도 더 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예,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마음 줄수 없다는 그말 사랑을 할수 없다는 그 우리 그말 밀어볼 효과 없나? 쓸쓸히 창밖을 보니 이누 씨가 이렇게 주르륵 노래를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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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와 내리는 빗물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대구 안 대구가? 아, 엄청 많이 저는 여기가 계속 모니터가 되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하나 안 하나. 이거를 떼고 있잖아 이러면은 밤새 되게 답답하거든요. 내 예. 목소리가 안안 들리니까. 되니까 근데 이게 여기 딱 들어가 있으면은 양동이를 끼는 효과. 내 목소리가 들리기 예. 때문에 이게 제가 여기서 지금 답답하게 소리가 막혀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노래 부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안 들리니까 자기 나한테는. 목소리가 들어야 되죠. 예. 네. 근데 이걸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발성이 편안해지면서 노래가 잘 나옵니다. 야, 삐약 삐약 병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따다 이거 불편해. 예, 떼면 바로 때 불편해요. 발을 펴야 돼. 네, 바로 이런, 뻑뻑하니까. 네, 바로 이런 효과를.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가 적당하게 잘 되는 볼륨이라는 게 아주 의미가 있네요. 일본답게 심플하죠? 네, 뭐, 그냥 깔끔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느 누구의 이거에도 맞게 참 설계가 잘 네, 돼 그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뭐 얼마든지, 얼마든지 네, 좀. 이렇게 끼워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여러 가지 이 안면의 형태에 따라서 다 끼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또다 빠져요? 요거 다 빠집니다. 예, 이렇게 다 빠져요. 돌려가지고 예, 빼시면. 이렇게 요 호스 예, 다 자체도 빠져. 빼셔갖고 다 씻을 수가 있어요. 그쵸? 일본 사람들 그 씻는 기능을 되게 중요시하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네, 씻었을 수 있는 도구들을 예, 많이 많이 개발을 넣어놨죠. 한, 예. 네. 이거 별거 아닌데 참 생각 잘했네, 이거. 예! 아, 여기서도 이미 꽤 많이 막히는구나. 이게 뚫렸는데도. 예. 예, 거네! 엄청 어우, 막히죠, 엄청 그죠? 이게, 막히는데. 예! 아, 야, 이거는, 그냥 전달 효과만 있는 거네, 이거. 예! 여기서 엄청 많이 막히네. 야, 생각 잘했네요, 이 사람. 이거, 여기가 이렇게 뚫려있는데 신기하네요, 이게. 거기 밑에 그, 예! 예! 아, 진짜 뻥 엄청 많이 뚫려. 막혀, 뻥 뚫려있는데. 이게 구멍 4개가 그냥 이누 입이 보이거든요. 이누 씨 입이 예. 보이는데도 그러니까요. 확 줄어드네. 요게, 요 날개에 무슨 이게 뭔가 기술인가 기술인가 봐요. 봐요, 네. 이 이게. 브레이싱이 뭔가 예. 목소리를 딱 잡아주면서 그런 게 아닌가. 예, 진짜 그런 것도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물론, 얘가 이 제품이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말 얼마나 이거를 많이 집에서 쓸 것인가. 그렇죠. 집에서 정말 이걸 갖고 연습을 하긴 할 것인가. 예. 그리고 이거를, 정말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히 연습용으로서 사용을 해서 정말 노래를 잘 부르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 이거 덕분에 노래가 느느냐? 그거를 실효성으로 따지자면은 뭐 0.1%나 그렇지, 되겠습니까만 반, 그렇게 예. 쓸 사람이. 그래도 어쨌든 내가 그래도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삼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 의지의 그 문제였구나, 문제였구나라는 뭐라고. 걸 이제 깨닫게 되는 어떤 하나의 트리거로서 예.
내가 진짜 집에다 운동기구 사놓으면 운동할 줄 알았는데 빨래 건조대로 사용하면서 그렇죠. 예. 기구의 문제가 아니고 내 스스로의 내 문제구나 문제죠. 예. 내가 쓰레기구나 예.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아이템도 있고 네. 근데 요즘 뭐 주거 형태가 막 층간소음으로 막 서로 망치질도 하고 막 살인도 나고 그러는데 요즘 또 0.1%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예. 예. 뭐 예 하여튼 정확한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토레 네. 우타이트. 우타이트. 예, 과연 이걸 예 쓰는 거는 네. 네, 유저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이토를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이 아이디어의 나라 재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도구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는 사용자가 네, 항상 연습용 MP 이런 것들은 죄가 없죠. 예, 애들은 네. 다 자기 할 역할 네, 다 했어요. 네. 이제. 할 거는 본인이 알아서 이제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걸 도와준 아주 재밌는 제품이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좀 해요? 48,000원. 네. 네. 자, 가격이 있는 편이네요. 네, 이게 집에다 이렇게 놓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딱 집에다 놓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시험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패키지 그대로 집 입구에다가 신발장에다 딱 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야 오. 이런 게 있어? 야 이러면 이게 48,000 중에 한 보람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집 입구에다가 손님들이 바로 쓸 수 있게 비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수입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버즈대나 뭐 각종 악기점에서 파는데 악기점에서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국에서 팔아야 돼요. 약국이 아니고 저기 그냥 저기 좀 대기업 빌딩 앞에 편의점에서 팔아야 될까요? 이거 별걸 다 시키더라고요. 내 수제 사운드라고 팀장 이런 거 할게. 다양한 용도로 알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점수? 네.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점수가 우리가 10점 말고 네, 48,000원이요. 9점 점수. 자, 여기서 냉면 몇 대? 냉면? 네, 5점. 뭐 5점 점수? 의미 부여 안 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뭐 이런 제품이 있다. 예.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갔습니다. 재밌네요. 너무 아이디어 제품이야. 재밌습니다. 예, 너무 아이디어. 예. 네, 이렇게 오늘 우타에토의 예. 보이토레. 보이토레. 네, 보이스토레이나 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정말 신기한 신제품이 나오면은 뭐 메인 악기류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기어 타임즈로 끌어올려다가 한번 갖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로 네, 악세사리 특집 특별편. 또 돌아올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